안녕하세요. 노스 아메리카 해피트럭입니다.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79번 이제 펜실베니아 구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애팔라치안의 이제 중심부 웨스트 버지니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오더니 지금 여기 애팔라치안이 가까워지면서 그렇게 아주 뭐 가끔 가는 비만 지금 내리고 그런 대체 가는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비, 예, 가을비답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펜실베니아나 이제 뉴욕 이쪽은 가을에 가장 절정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해서 여름, 가을 그대로 지금 애팔라치안을 무수히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팔라치안의 그 사계절을 뭐 겨울,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다 관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트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또 멋진 계절 중에 하나인 가을에, 가을에 절정일 때 이 애팔라치안을 또 넘어갈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꼭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회사는 이제 노트가 이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갈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부나 서부로 이제 향한다면 여기를 뭐 가을을 그대로 통째로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볼 수도 없고 그러는데 다행히 애팔라치안을 사계절을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 이게 산악 지역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길이 그렇게 이제 뭐 좋지는 않다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그런대로 지금 괜찮습니다. 인터스테이트고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오르막 때 이제 속도를 좀 낼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는 이제 운전하는 재미도 좀 있습니다. 중부나 이제 서부로 갈 때는 거의 뭐 평탄한 길을 그 앞만 보고 직선으로만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동부 애팔라치아는 이제 산악길을 가면서 자연의 그 신비로운 광경들을 사시사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서 이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잘 맞고요. 지금 오늘 이제 비가 오고 이제 구름이 좀 끼어서 그렇지 이제 아주 굉장히 그 주변 그 단풍의 색깔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펜실베니아 구간은 지금 1마일 남았습니다. 애팔라치안의 가장 험준한 지역 웨스트 버지니아로 이제 접어듭니다. 점점 이제 펜실베니아에서부터 이제 고도를 점점 높여갑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의 가장 높은 지역 이제 도로 이제 77번에 960m 지점을 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800m 지점들을 계속 넘나들면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해발이 버지니아보다는 500m 정도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악 지역에 이제 흡들한 산악 지역은 이제 버지니아에서 끝나고요. 노스캐롤라이나부터는 이제 점점 또 이제 평지로 가는 이제 플로리다까지 이제 평지로 가는 아주 좋은 길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 앞쪽에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이제 큰 그 주를 표시하는 이제 그런 그 간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펜실베니아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자, 와일드 원더풀 웰컴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웰컴 센터가 또 나오고요. 아주 멋진 가을의 풍경인데 아, 해가 좀 나왔으면 좋았는데 네, 해발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단풍들도 좀 더 많이 이제 들어있을 건데 이제 또 웨스트 버지니아를 지나면은 또 버지니아부터는 또 남쪽 지역에 이제 가깝기 때문에 또 거기는 또 그리고 여기보다는 좀 덜 단풍이 덜 들었을 겁니다. 해발은 높지만은 아름다운 가을의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차들이 앞에 좀 공간이 부족하고 여유롭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는 웨스트 버지니아 네스트 에리아입니다.